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 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일단 네.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17년 네. 만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중단 종료죠. 발표. 예, 예. 이게 18년 만에 나온 뉴스라고. 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막 버무려지면서 네. 오늘 한국 증시 어쨌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사실은 오늘은 일본만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항상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시장, 월요일 시장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조금 신기했어요. 어떤 신기했냐면 그때 저 PBR, 밸류업 관련주들이 좀 눌리면서 코스닥이 난리가 나는 현상,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 반도체까지 다 오르는 전일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옵션 만기일 때 기억을 해보시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외국인들이 4,600억 정도를 그냥 프로그램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들어온 이후에 좀 이상한 겁니다. 경험적으로는 기계적인 매수수급 같은 경우는 다음날 토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이 안 좋았고 월요일 미국도 안 좋았는데 월요일날 시장을 열어보니까 그러더라도 코스닥은 해볼만 하니까 다시 한번 시장이 해볼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어제까지 들었죠. 그런데 어젯밤에 뭐가 있었습니까? GTC 2024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외국인들 수급의 아침 패턴을 본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시간의 시장을 본다고 말씀드렸고 GTC 2024가 어제 이제 우리 새벽이죠. 새벽에 끝난 이후에 일단 조금 밀리는 겁니다. 시간으로. 그러니까는 이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소부장 관련주부터 시작해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2,300억 정도 현물로 매도를 했고요. 보시면은 기간이 7,000억 때렸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오를 때 기억해 보시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관들이 방어를 하면서 지수가 좀 해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조금은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기 만기에 따른 일부 프로그램 매수 수급이 들어간 추정을 하고 그것들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같이 매도가 나오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양시장 쌍끌의 매도를 통해서 시장이 좀 밀렸다.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1.1% 거래소가 밀렸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덜 밀리긴 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이 조금 플러스가 나긴 했고요. 일단 그래서 수급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우호적인 모습은 아닌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대표님 여기 지금 매도를 한 게요. 거래소가 5천억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지난주 옵션 만기 때 프로그램으로 올린 거 오늘 프로그램을 다 때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의 매매 주체는 뭐냐면 경계심리. 우리가 FOMC가 우리로 시간을 따지면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오는 시기 이런 FOMC의 어떻게 보면 약간 호키시한 기조가 될 것 같으니 외국인들은 좀 팔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한 상황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흘러가는 거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래도 외국인의 선물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의 그 현물 매도가 강해지다가 어쨌든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마이너스 금리나 중단 그 발표와 함께 뭔가 멈칫하면서 좀 그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아침보다는 오후가 조금 분위기는 나아졌는데 이게 대표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시간대로 좀 보면은 제 선물만을 좀 띄워놨거든요. 일부러 선물이요. 아까 제 장중에 봤을 때 보시면은 그렇죠. 3시 10분 현재 6천원, 6,700억 거의 7천원까지 때리다가 3시 반 이후에 이게 6천억대 줄어들고 다시 지금 오후 봤을 땐 4천억대로 줄어드는 즉 외국인들이 좀 깊게 팬 건 맞죠. 깊게 팼기 때문에 그걸 좀 제가 좀 연관선을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수가 조금은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빠진 거면은 여기서 너무 과하게 팰 때 외국 팰 때 뭘 봐야 되냐면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분봉 보시면 대표님 지금 보시죠. 2시 몇 분입니까? 2시 제 반 이후인 것 같은 그쵸? 2시 40분 이후에 삼성전자 분봉으로 떼겼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1% 이상 때 매도를 하다가 빠지다가 올려서 끝난 상황.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제가 사무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 3월 이후에
작년 내내 삼성전자는 200일선을 깬 적이 없다. 보시면 200일선을 깬 적이 없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오늘 빠지고 아까 2시 정도 기준으로 7만 1000원대였는데 여기서 좀 더 깨져버려서 7만 1000원이 깨져버리면 200일선 이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200일선 이탈되는 거의 1년 반 만에 처음 현상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 이건 제가 봐도 이게 삼성전자가 수급이 안 들어오긴 하더라도 이거 200일선을 깰 정도로 소외가 될 정도 그렇게 안 좋은가 생각해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이게 바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외국인들이 과하게 팼고 과하게 팬 거를 현물로서 좀 되감아 드릴 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이용하는구나.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다행히 땡겨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경험적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에서 한번 땡겨놨을 때는요. 그 다음날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 아 조금 요즘 되감 현상을 봤으니까는 해볼만 하겠구나. 그러니까는 요 시간이 있을 때 소부장 한두 종목도 포스가 빵빵빵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은 중립이긴 하지만 조금은 하루 만에 불안감이 다시 엄습해 오기도 했었었고 그렇지만 삼성전자 좀 올려놔가지고 조금 다시 좀 해볼 만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네. 계속 살아있는데 네. 참 안 올라요. 자꾸 실망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삼성전자 좋다 좋다 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좋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농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볼까요, 대표님. 저희가 1월 2일 날 제가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지 기억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영업점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8만 원에 팔아달라는 분이 생겼다고 기억하시죠? 그게 1월 2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년 전 코로나 시기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2000원에 들어왔던 것처럼 3년 전 코로나 시기 이후에 들어왔던 가장 큰 주식이 삼성전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였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물렸던 게 뭡니까?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런데 종목군 안에서 지난주에 어떤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냐면 현대모비스 드디어 탈출했다.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27만 원대. 그리고 그 전주에는 현대차를 탈출했다. 이런 수급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3년 전에 이상 그때서 소위 그때의 논리대로 그냥 큰 주식이 좋은 것이라 들어왔던 투자자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의 수급들이 어떻게 돌아올지가 전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삼성전자로 일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리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눌러놨으면 너무 심하게 눌러놓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플레이로 봤을 때 지금 2656포인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전체 지수로 봤을 때 좀 부담이 좀 있는 저기 2700, 2600 이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사이 있으니까는 한번 시장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빠지니까 네. 우리가 참 갈 때 같은 이 심리 네. 어제만 해도 다시 또 낙관론이 차지하고 있다가 오늘은 또 야 이거 역시 경계심을 가져야 돼 줄여야 돼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거죠. 참 이 일희일비하는 시장 현재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제가 방송에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는 어제 장 끝나고 분위기 봤을 때는 주식 좀 살만했었어요. 살만했었는데 아침 그 분위기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9시 반 이전에 결정이 다 나거든요. 요즘은 9시 반까지만 보면은요 그날 시장 분위기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소부장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다 빠지는 겁니다. 하이닉스부터 이제 삼성전자까지. 그러면은 대부분 저 같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아 오늘 시장 반등 힘들겠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조정을 시작한 지 IT 소부장 입장에 첫날이거든요. 그 전에는 전체 종목들이 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두세 개 빼놓고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하루의 분위기가 그렇게 좌지우지 한다라는 거고 이러고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5천억 정도 프로그램을 매도를 했는데 말씀드립니다. 내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는 또 내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오늘 깨졌다고 이런 경우 많아요. 오늘 종목이 일부 종목들이 많이 깨졌어요. 깨지면은 그걸 손절을 치면 그 다음에 오르는 현상. 그리고 개별 종목은 제가 웬만하면 코멘트를 드리지 않는데
지금 시장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종목 뭐냐, 위메이드거든요. 위메이드가 지난주에 장 대표님, 그 장황국 대표님, 장형국 대표님인가요? 그분이 사퇴했다 그래서 주가가 확 깨졌다가 주말 사이에 나이트크로우라는 신작이 동접이 많이 늘어나서 화랑되고 있다라고 뉴스 나오니까는 전일의 음봉을 다 감습니다. 잉태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차트가 깨졌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드디어 보면 안 된다. 차트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대중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좀 포트폴리오로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때 팔고요. 그래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냥 열정과 냉정 사이 이렇게 좀 뜨뜨미지근한 상태로 보고 왔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특징적으로 네. 봤던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테슬라가 반등이 잘 나왔죠. 2차 전지 쪽이 네. 그래도 강했어요.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인데 제 기준에서는 좀 뜨뜨미지근했다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면은 에코 그룹이라든지 특히 이제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직납을 하는 업체 하면 LNF밖에 없는데 LNF가 1%? 이건 좀 아쉬운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오르면은요, 요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땡겨줘야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 한 7, 8%대 정도 올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게 항상 주가는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냐면 주가는 갈 때 가야 됩니다. 시향이 맞을 때 가야 되는데 사실은 LNF가 1%대밖에 움직이지 않는 상황,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의 포인트.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물론 2차 전지가 사실은 강합니다. 오늘은 좀 생각 테슬라 상승에 비해서 약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이 밀릴 때 2차 전지가 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단이 좀 해볼 만하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까 GTC 얘기 조금 드리는데 GTC에서 여러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뭐 B100 발표도 있었고요. 뭐 CUDA AI 그리고 저기 여러 가지 생성형 AI와 하는 GPU 여러 가지 발표를 좀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코멘트 드리는 첫 번째, 생각보다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기서 젠슨왕이 연설을 할 때 로봇을 데리고 나왔다. 그죠? 이런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빼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 특징적인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코미코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11% 올라서 끝났고요. 오늘같이 다 빠진 장에서 올랐다. 그리고 장 중에 이 종목이 몇 프로까지 올랐냐면 18%까지 올랐고요. 네. 거래도 매우 많이 터졌다. 그런데 이 종목이 뭔가 기술적인 해자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좀 다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왜 코미코만 올랐을까 고민해봤을 때는 오늘 코미코가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즉 가족분들이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종목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 많잖아요. 항상 어렵지만은 지금처럼 그 업황이 빠지고 있을 때 특출나게 오르는 것들은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새로운 종목이 나올 때 핵심은 뭐냐면은 이익 추정치 상향에 나온다라든지 혹은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이 시장에서 어닝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미코 세라믹스라는 회사가 있죠. 코미코 안에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 한 159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고 중국 반도체 고객향 세라믹터 ES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다. 그리고 코미코는 아시다시피 세정 회사고 세정. 그러니까는 세정 코팅인데 본사 쪽 세정 코팅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나온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숫자가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코팅 수요 회복에 따른 효과가 실적 회복에 긍정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회사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의 결이 근거가 있고 논리적으로 숫자와 명확하게 연관이 될 때는 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관이 안 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멀티플 하향으로 빠졌다. 혹은 멀티플 배수 상향으로 올랐다. 그럴 때는 잘 안 움직여요. 그죠? 그거를 좀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가 급등을 네. 했기 때문에
6% 정도 급등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좀 상당히 세지 않겠냐. 근데 의외로 조정을 받으면서 네. 네, 그 상승폭을 다시 다 반납하는 약한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지금 반도체는 좀 약해지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던데. 네. 저는요, 중기적인 안목에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가족분들이라든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팔고 2차 전지,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이것의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은 반도체 중에서 많이 오른 것들 조정. 제가 조정받는다, 저번 주부터 말씀을 좀 조정받는다, 제 입으로 꺼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투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그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논리의 결은 뭐냐면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는 반도체 주식들이 뭐냐면 대부분 CXL 관련주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이걸 왜 관련주로 붙입니까, 대표님? 실적이 바로 붙임이 없기 때문에 관련주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지. 사실 연결되는 것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냥 기대가 맞습니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맞습니다. 것뿐이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CXL에 대한 기술적인 해자를 제가 앞으로 시대의 트렌드도 아니다라고 판단할 능력은 없다라고 제가 다섯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모멘텀이 GTC 2024에 왔었던 거죠. 왔었으니까는 실적으로 정말로 드라마틱한 발표가 있더라도 일부 밀리는 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 다음 뭐냐면 맴콘 2024라는 그 반도체 컨퍼런스가 뉴욕에 미국에서 다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26일입니다. 그러면은 다 보죠. 저기 지금 시향으로 봤을 때 GTC 2024가 지금 하는 중이고 중간에 뭐 있죠, 대표님? 목요일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맴콘 2024가 있어요. 그러면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아직은 끝나진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가장 큰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AI향 컨퍼런스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일종의 세론으로 해서 밀렸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코미코로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코는요, 절대적인 실적 추정 상향입니다. 실적의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부 테마성으로 우리 알고 있는 그 액심 냉각이란 이런 것부터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실적적으로 오는 것들이 좀 더 강한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좀 실적이 되는 거를 조금 더 보자라는 측면으로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도는데 거의 1년 동안 빠졌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거기서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요. 걸리고 업황이 제대로 돌나는 시그널, 뭐 전기차 판매 둔화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래서 그중에 제일 강한 거 어디냐? 오늘 플러스 나온 거 양극재 중에 있잖아요. SDI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게 어딘지, 그리고 그게 왜 강한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이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GTC에 대한 실망감도 네. 오늘 시장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로봇주. 네. 로봇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이번에 네. 새로 상장하는 로봇주. 엔젤. 네. 그거 약간 뭐 음모론적 시각에서 네. 그거를 띄우기 위해서 사전에 로봇주들의 올리는 뭐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음모는 제가 한 음모 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그 우리 가족분 잘 들어보시죠. 꼭 엔젤 로보틱스 상장뿐만이 아니고 피어 그룹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상장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식용으로 따지면은 새로 피어그룹 상장할 때 인기가 많잖아요. 엔젤 로보틱스 아마 2200대 1인가 2500대 1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관 수요 예측은 1100대 1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 참고로 웨어러블 로봇이거든요. 우리가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학적인 웨어러블 이런 쪽 하는 쪽이기도 한데 그 실체가 좀 있어요. 실체가 좀 있고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데 예전에 하이브 상장할 때도 JYP라든지 SM이 그렇게 강하게 올랐었고요. 그냥 편하게 상장하기 직전에 이런 성장들이 있다. 왜 자꾸 이렇게 의문을 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14, 15에 엔젤 오브 청약이 2000대 1로 넘었다는 제 기사를 봤고, 어제도 살짝 로봇이 괜찮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은요, 엔젤 로보틱스의 그런 부분 플러스, 젠슨 황이 로봇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미래도 충분히 AI와 연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젠슨 황이.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랐기 때문에 조정. 로봇 같은 경우는 엔젤 로보틱스와 시장의 분위기와 GTC 2024 안에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던 로봇 이슈까지 같이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로봇이나 연장상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보이시죠? 오늘 0.8%밖에 안 올랐어요. 뭐가 강했냐면은, 그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이게 레인보우죠. 이렇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레인보우가 오늘 좀 급등했어요.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장중에 거의 한 10%대가 나오는 걸 보니 막 10.7%네요. 10%인데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으면,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봇이 인수 시기를 당길 수가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레인보우를 조금 더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간에서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몇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거기에 대표 주자 RS 오토메이션이거든요. 이게 지금 RS 오토메이션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로봇 시장의 결은 뭐냐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만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최근 레인보우가 좀 땡길 때는 두산 로보틱스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좀 패시브성 이슈가 조금 덜해졌다. 끝났다라는 표현보다 좀 덜해졌다. 그리고 삼성 이슈가 있는 레인보우가 더 강해졌다. 그리고 GTC 2024에서 로봇 이슈가 나오니까는 원래 휴머노이드 이슈가 좀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연장이 되면서 RS 오토메이션이 관련주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연장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장하면은요, 엔젤로봇 상장을 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로봇주보다는 다시 엔젤 로보틱스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 때 로봇이 급등을 할 때 어떻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내 약간은 응석바지의 로봇주들을 한 번 정도는 매매 플레이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시장은 똑같습니다. ETF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엔젤 로보틱스 사고 딴 거 좀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결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